대회가 열릴 경기장에서는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내일부터는 종목별로 선수들의 공식 훈련 일정도 시작됩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개막 다음 날부터 체조 경기가 펼쳐질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 단체 경기 메달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여자 기계체조 대표 선수들이 일찌감치 찾아와 훈련에 열중입니다. 아직 마무리 공사가 덜 끝나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하지만 8,000명의 관람객을 수용하도록 지어진 신축 경기장인 만큼 시설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빚어지지 않을까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운영요원 교육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 또 경기에 관련된 인력들 이동 동선 같은 경우 미디어 또 운영 시스템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을 크게 못 해봤기 때문에. 또 다른 신축 경기장인 남부대 국제수영장. 수심 조절 장치와 대형 스테인레스 수조 등 국내 최초 도입을 자랑하는 국제 기준을 뛰어넘는 최첨단 경기 시설입니다. 대회 개막과 함께 곧바로 선수들의 열띤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어서 이미 만반의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선수들이 신기록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다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질 관리만큼은 저희가 어디다 내놔도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있을 만큼. 또 각 종목별 경기장 인근에는 선수들이 충분한 준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30곳이 넘는 훈련장이 모든 채비를 끝내고 선수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개막일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부터 배구를 비롯한 단체 종목 예선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